아이비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건 또 뭐야? 아니 너 뭐야? 또 아이비 갈 생각 없었어? 어? 저 아이비 갈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우스 한미령 학원 원장 이태룡입니다. 여기 지금 업랜즈 지금 11학년에 재학 중인 이충재 학생 모시고 외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충재 학생은 한창이라고 하는 사립학교에서 업랜즈라고 하는 영국제 국제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창에서 네.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살짝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한창 학교가 이게 중국계 학교다 보니까 중국어에 많이 포커스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영어 공부를 하러 온 건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창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쓰는 게 그러니까 영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에서 영어 공부가 영어 지도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중이 적죠. 영어가 훨씬. 네. 그리고 학교 생활 속에서 영어 쓰는 비율은 어때요? 대부분이 여기 로컬 중국계 로컬 친구들이라 이제 한 반에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영어로 소통하는 애들이. 기억에 F2였는데 4월 입학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J1 아니 J2 네. 지금 J2에서 6개월 정도 다녔다고. 6개월도 안 되게 다녔어요. 6개월도 안 되게 다녔다. 그러면은 그때 이미 업랜즈로 트랜스퍼 하기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그럼 업랜즈 생활은 어때요? 재밌죠. 오. 네. 네. 뭐가 재밌지? 이게 국제학교라서 액티비티가 훨씬 많아요. 오. 수영장도 있고 학교 안에. 오. 이제 운동장에서 이게 체육하는 것도 종목이 훨씬 많고. 오. 네. 애들끼리 생활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애들끼리 소통은 영어로? 네, 당연히. 하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한창에서 영어 쓰는 그 빈도랑 업랜저 와가지고 영어 쓰는 빈도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훨씬 높다. 훨씬 높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학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영어 쓰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 친구들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네, 훨씬. 높다. 아 그래서 온거구나. 네. 아 그럼 뭐. 할 말이 없네. 되게 일상생활에서 영어 쓰는 게 네. 그게 입에 착착 붙으면서 영어 그 실력을 그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액티버티? 네. 뭐 충재가 운동 좋아하나? 좋아하죠. 잘하지는 않고. 좋아만 해요. 좋아만. 좋아만. 나 지금 어투가 바뀌었어. 네. 아까는 막 이렇게 입니다 뭐 했는데 지금 네. 좀 더 편해졌다 나도. 자 그럼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좋아하는구나. 그럼 친구들하고 뭐 어떤 운동? 저는 아닌데 거의 다 축구를 해요. 축구? 네. 근데 저는 축구 잘 안 좋아해서. 축구 안 좋아해서? 네. 여기 그거 뭐지? 크리켓인가? 크리켓 많이 안 해요. 안 해? 네, 저도 크리켓 진짜 좋아하는데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 네. 그렇구나. 그리고 되게 즐겁다라고 했었을 때 되게 활짝 웃었거든? 네. 어떤 면이 그렇게 또 좋은 거야? 그냥 이게 공부도 훨씬 이게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좀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더 공부하게 공부하게끔 네.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네. 환경도 일단 걱정되는, 아니 걱정이라기보다도 한창은 내가 알기로 교과서가 없었거든? 쓰는 과목들도 있었어요. 있었어?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 와가지고 교과서 두께가 엄청 두꺼워졌지 훨씬? 오히려 업랜드가 교과서도 안 써요. 오히려 안 쓴다고? 저희 다 PDF로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아서 한창은 다 책으로 했거든요. 저희 공책 들고 와서 근데 여기는 다 노트북 펴놓고 이제 노트 테이킹 하는 애들이 있으면 하고 노트 테이킹도 대부분 노트북으로 해요. 노트북으로 해요? 네. 그럼 노트북이 직업이 돼? 아니요, 저희가 들고 온 거죠. 네, 다. 내가 애들 여기 와서 공부할 때 한창에서 프린트 된 거를 가지고서 막 이거 외우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너희들 교과서가 없냐 그러니까 교과서가 없대. 그래가지고 없는 과목이 있었지. 교과서가 있긴 있었구나. 다른 과목 교과서가 있었던 게 있었고. 아, PDF로 이제 컴퓨터에서 PDF 띄워가지고 그 네. 선생님은 이제 프로젝터로 네. 그 화면 띄웠겠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야 그러면 애들 아이패드 많이 쓰겠다. 네 많이 써요. 거기서 바로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네 진짜 많이 써요. 그렇게. 너는 어떤 장비 써? 저도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애플? 네. 업렌즈 아이비인 건 알지? 네. 아이비가 어떤 정도로 힘든지는 알아? 어? 잘 모르겠어? 아이비는 난 진짜 네. 아이비에 아이비 네가 갔다라고 했었을 때 너 미치도록 영어해야 돼 진짜로. 왜냐면은 아이비는 다 써야 돼. 네네. 엄청 그렇구나. 써야 돼. 어 미쳐. 나 그 내가 지도할 때도 보면은 네.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야. 결국은 잘 쓰지 못하면은 이거는 아이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 공부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어? 아이비 갈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건 또 뭐야? 아니 너 뭐야? 그건 또 아이비 갈 생각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어? 저 아이비 가려고 업랜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업랜드 가면 아이비를 하게 되잖아. 너 그러면 거기서 지금도 IGCS 하고서 미국으로 갈 거야? 네. 이야 너 이거 지금 나 지금 처음 말한 거야 나한테. 어 그래요? 되게 많아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네. 너가 나한테 그걸 처음 말했다고. 아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이렇게 내가 너를 그 뭐냐 그 뭐 수업을 지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그거 오늘 알았어. 저는 아이비 할 생각 없어요. 아이비 할 생각 없어요? 네. 너 그러면은 그럼 뭐 IGCS 한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캐나다 이런 데로 갈 거야? 네 그렇게 보고 있어. 아 잠깐만 IGCS 해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 못 갈 텐데? 그래서 얼마 전까지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지. 그래서 무슨 프리유 같이 이 퀄리티 그 고3이라고 하죠. 그 12학년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치. 그거를 해야 돼요. 가서. 아, 나 그럼 너는 아까 말한 그 대학을 네.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트랜스퍼를 할 건데 궁극적으로 그 아까 무슨 대학? 엠브리 리들. 아이씨 뭐라고? 엠브리 리들. 엠브리 리들? 네. 그러니까 엠브리 리들 가기 위해서 그 고수로 트랜스퍼를 시켜주는 그 컬리지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컬리지 그러니까 네. 지방 대학을 가서 네. 근데 거길 가기 위해서 12학년 과정을 해줄 수 있는 그 프렙 스쿨이라고 하나?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 있어요. 있지. 그 코스가,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간다는 거구나. 네. 야, 나 너 아이비 간다고 했었을 때 솔직히 내가 너를 이렇게 진짜 이거 얘 가면 진짜 고생할텐데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을까? 아이가 내가 너를 약보는 게 절대 아니고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성적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원어민이 영어 쓰는 것을 쓰는 것으로 영어를 써야지 이게 자기 실력이 나올 텐데 와 이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저도 그럴 것 그렇지. 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 알지. 네, 네. 아이비는 그래서 미국 쪽 학교들이 아이비한 애들 되게 좋아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춘재 네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주시거든. 네. 어떻게 이렇게 그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웠는지 많이 칭찬을 하시더라고. 진짜? 네. 그리고 네가 말도 잘했어. 아니. 에이? 뭐야? 아니 진짜 너 그때 되게 앳된 얼굴로 해가지고 네가 할 말을 다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춘재요 엄청 컸어요. 엄청 컸고 되게 잘생겨졌어. 아무튼 키도 한 나중에 한 185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네. 네. 저 학교 이제 그러면은 IGCSE가 목 테스트가 1월? 네 1월. 1월이고 지금 실제 시험은 이제 4월부터 실제로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 네 맞지. 그래서 5월에서 정신 없이 하겠네.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충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투션을 3개를 한다고 했어. 네. 투션 3개. 그러면 몇 시에 끝난다고 했어? 3시 반. 3시 반? 네. 아침 운동하는 애들은 아침 운동하고 네. 그리고 옷 갈아입고 다시 온다는 거잖아. 아침 운동하는 애들 있으니까 수영하는 애들 그렇게 많다면 학교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수영. 내가 지도하는 애도 지금 수영해. 그래서 어머니랑 상담하면은 너무 지금 그 스케줄이 빡빡하다고. 나랑도 뭐 수업하니까 네. 나도 지금 얘가 지금 이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 있냐 뭐 지금 그렇거든. 너 되게 빡세겠다. 3시 그러면은
뭐냐 도착하면 5시 5시 한참은 4시 반 네 4시 반 그럼 저녁 먹고 네 맞지 저녁 먹고 그리고 투션 선생님 오와? 네 투션 선생님 오시고 그러면 8시 맞지? 8시 9시 네 너 공부할 시간이 없다 자야지 좀 있다가 네. 아니 우리 또 중요한 게 있잖아. 게임도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야. 오버워치 2 나왔는데 해봤니? 네. 해봤구나. 재밌어요. 재밌어? 네. 그 접속이 돼? 첫날은 못했고. 못했고. 둘째 날? 네. 2만 명? 좀 돼서. 네. 대기자 2만 명? 4만 명까지 됐어. 4만 명? 네. 그걸 뚫었어? 이야 대단한데? 네. 어, 우리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잘하는 캐릭터는? 맥크리? 맥크리? 너 그때도 잘했는데 맥크리? 아, 야, 재밌다. 야 우리가 이런 대화가 되는구나. 아, 어, 아무튼 그렇구나. 아니 근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애들이 게임을 못하면은 공부도 못해. 운동은 못하잖아. 네. 그럼 뭐 성적도 그렇게 좋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게임이면 게임,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다 잘한다고. 내가 봤었을 때 너는 열심히 하니까 게임도 잘하고 게임보다는 요즘에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 내가 너한테 들었다? 네?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예전 어디 예전이 한참? 9학년, 10학년. 아, 네. 그럼 적응이 잘 안 됐던 거야? 처음에는? 적응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네. 그 삶 자체가 힘들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 제대로 하고 하니까 이제 성적도 오르고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잘 됐네. 너 한창에서 이렇게 옮겼었을 때 네. 수업이 따라가는데 힘들고 그러진 않았니? 처음에는 이게 시스템이 확 바뀌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 따라갔어요. 처음엔 9학년 초창기에 근데 이제 좀 계속 그거만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학교는 지금 거의 다 알아본 것 같은데 느낌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아 어디로 갈지 발로 뛰어야지. 한번 갔다 와봐. 시험 끝나고 시간 되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그럼 너의 그 진로는 이미 다 정해진 거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세부과는 어떻게 할 거야? 아, 그 항공정비가 네 개로 나뉜대요. 네 개가 동체 그 안에 계기,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뭐지? 하나가 또 있는데, 저는 동체나 엔진 쪽. 동체나 엔진 쪽?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야겠지. 전공 같이 하는 거는 동체 쪽을 하고 싶어요. 난 말해도 모른다. 그럼 나중에 그럼 동체 쪽을 한다면 나중에 네가 예를 들어서 보잉 747 같은 거 설계도 네가 하는 거야? 아니면 전기만 하는 거야? 정비도 있고 발전이 되면은 이게 새로운 이게 연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네. 내가 모르니까 그 뭐지? 최근에 이메일로 상담이 왔어. 네. 그럼 난 최대한 그 써서 보내드리거든 답변해드리면 그럼 또 다시 와. 네. 이제 근데 이제 자녀분이 뇌과학을 하고 싶으시대. 내가 뇌과학 모르잖아. 네. 전혀 모르거든. 네. 그러니까 생명공학하고 완전히 다른 뭐 영역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의대를 가야 돼. 그래서 네. 정신과 쪽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포닥을 이제 미국으로 좋은 대학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버드 존스홉킨스 이런 데 가겠지 랭킹 이런 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내가 무책임하다고 느껴진 거야. 네. 왠지 알아? 네가 아까 말했지 동체. 네.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지금 컨설팅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지금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항공 정비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 항공 정비를 하는 데 있으면 내가 뭘 하겠어. 근데 이제 뇌과학 얘기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뇌과학을 관심 있어 하는 애랑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책을 빌렸어. 책을 빌려서 막 책을 읽었지. 네. 아 그럼 내가 이제 아, 좀 알겠는 거야. 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이분하고 또 이분 자제분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통화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나중에 이제 네가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연구하게 될 것이 이런 얘기가 좀 되겠는 거야. 네. 솔직히 네, 네가 처음에 그 항공 정비 쪽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뜬구름 잡듯이 네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리니까. 근데 너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너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네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 다른 애들을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게 아니지만 여튼 지금 네 또래 애들 중에서 너처럼 구체적인 진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다고 해도 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너 지금 친구들한테 뭐 물어봐. 네. 맞지? 내 말이 틀린? 아니 솔직히 말해 진짜. 네? 모르는 애들 꽤 있죠. 꽤 있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되게 편할 것 같아. 네가 장래 그 진로를 다 만들어놨잖아. 네가 가고 싶은데 그 원동력이 뭐야? 그러니까 항공 정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있으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진로에 대한 그 탐색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뭐 어떤 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좋아해가지고 이제 좀 찾아보다가 여기서 중요한 건 찾아보다잖아. 찾아보다가 네 맞지? 그냥 좋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네? 네, 좋으면 찾아보는 거죠. 아니야 그렇게 안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 진짜 많아. 네. 예를 들어서 BTS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BTS 얘기해도 되나 보네. BTS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BTS 콘서트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맞냐? 내가 몰라서 본 거니?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딴 얘기지만 지금 계속 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면 그렇게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이게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 더 계속 많은 걸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점점 이게 넓어지는 거고 깊이가 있어지고 네. 더 확장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딱 이거다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적성이 오는 그래, 게 나오는 일단 찾았어. 네. 근데 그것을 자기 진로로 가져야 된다는 것도 다르지 않아? 그냥 좋아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 좋아한다고 해서 음악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음악가가 될 수도 있겠지.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자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 평생 그 커리어로 삼을 생각을 한 거야?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가 된 거지? 직업으로서? 나중에 일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직접 뭘 하는 거? 비행기 직접 만지고 자동차도 한번 있었어요. 자동차도 한번 만지고 직접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찾아보다가 제일 딱 적당한 게 여기서 제일 적당한 게 그러면 너는 지금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름이 뭐라고 대학이름? 엠브리리들. 네. 그럼 그 엠브리리들이 그 네가 원하는 그런 기술을 쌓을 수 있게끔 그러한 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인 거야? 확실히?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어떤 거였냐면은 나는 생명공학이란 것을 하고 싶었거든. 네. 그래서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학교가 그냥 그 US 뉴스 보면 랭킹이 나오잖아. 1위가 존스 홉킨스야. 2위가 내가 강대고 네. 전 세계 랭킹이. 그냥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 네. 그래서 존스 홉킨스는 없고 그리고 조지아텍 에모리 의대에 넘은 거야. 네. 그래서 그 1위는 떨어지고 2위 들어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 된 거야. 나는 지금 거기 선택한 게 미국 유학을 나갈 때 박사로 나갈 때 그렇게 됐거든. 근데 아까 네가 말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지. 좀 내가 여기 들어갔었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특징적인 기술을 내가 습득할 수 있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너는 어렸을 때 그게 지금 다 탐색이 돼가지고 실제로 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거길 가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죠. 오버워치도 하잖아. 네. 게임도 하는데 네. 와, 그걸 또 찾아봐.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엄마? 네. 아빠? 많이 찾아보시죠. 저처럼. 아 그래? 네.
그럼 엄마가 가이드를 많이 해주시는 거네요? 엄마 아빠 도와주시죠. 책 같은 거 찾아보시면 네, 저보다 정보력이 훨씬 더 뛰어나죠? 네. 그 항공 정비 쪽은 뭐 딥러닝이나 AI 뭐 그쪽 그 어플라이드 된 그 기술 같은 게 안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보통 이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을 하면은 솔직히 지금도 하는 게 거의 다 매뉴얼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로봇이 판단까지 해서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이제 비용도 단축이 되겠죠. 사람들 돈 주는 것보다 로봇이 훨씬 나니까. 야, 그 너 스스로 네 너의 직업이 위태롭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 그렇죠. 네. 너의 미래 직업이 위태롭다고 네. 말하는 것 같아. 할 게 많겠죠. 나중에 또. 어, 야, 되게 긍정적이다. 네? 없어지는 게 있으면 생기는 게 있으면. 그렇지. 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인데. 어, 실제로 그 걱정만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기술이 이렇게 고양이 되면 될수록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영역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 그 기술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 네. 그러면은 넌 미국에 계속 있겠군. 웬만하면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왜 또? 생활이 제가 그래도 편할 것 같아서. 응? 가족이 이렇게 있고 인맥이 없어요 미국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은 미국에서 생기는 거지. 네가 거 미국에서 결혼하고 가족은 야 엄마 아빠랑은 당연히 가족이긴 하지. 근데 너의 가족이 이제 만들어질 거잖아. 지금 아 그 생각은 안 해봤구나. 이제 그때 가면은 모르겠는데 저는 생활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때 가면 모르죠. 그때 가면 또 모르죠. 바뀔 것 같아. 네가 만질 수 있는 기체 종류가 다를 거야. 그럼 네가 그걸 포기할 거라는 생각. 자 오늘 어땠어? 선생님 만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봤지? 네. 나 너무 반갑다 봐. 네. 진짜 선생님하고 나이차가 30살이잖아 나이가. 야 그래도 나중에도 계속 친구처럼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지?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 네. 저 버블티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그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볼까? 우리 또 IGCS 끝나고 점수나 한번 그때 볼까? 제가 한국 들어가서. 아 그때 한국 들어가서 그럼 한국에서 봐도 되겠네. 네네. 자 그러면은 충재 IGCS의 점수 공개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